워크숍 2번 예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2번은 앞에서 진행한 터보그리드 워크숍 1번에 대한 예제를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워크숍, 터보그리드 워크숍 1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블레이드 젠부터 설계를 해서 워크숍 터보그리드 워크숍 1번 메시 작업을 하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CFX 해석까지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예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직접 이 예제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워크숍 1번을 터보그리드 워크숍 1번을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이 워크스페이스에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가져오면 되고요.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제가 공유해드린 파일을 가져와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저는 터보그리드를 이렇게 한 파일을 복사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누어드린 배포해드린 이 oh2volute.cfx 파이프 파일도 이쪽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파일을 복사를 하도록 하고요. 파일명은 일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일부 좀 바꿔서 진행하고요. 우선 파일명이 길기 때문에 좀 단축하는 이름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T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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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 그다음에 CFX 센트리피거 펌프, 위드 볼류트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볼류트라고 이름을 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파일까지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시켜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동일하죠. OH 타입 앞에서 작업했던 내용들. 550루베에 1780rpm에 90m짜리입니다. 그리고 피속도는 184 정도 되는 NS로 184 추라우 스타일입니다. 형상은 이런 형상이고요.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 유동인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벤치를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셔서 여기를 클릭해 주셔서 클릭 열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터보그리드까지
법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쇼, 메시지, 이런 쪽은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메시지로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CFX를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CFX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CFX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해서 터보 그리드 쪽에 갖다 놓고 CFX 셋업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불러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열 환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미리 작업된 볼류트 메시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포해드린 볼류트 메시지를 불러와서 셋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업된 볼트 메시를 임포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에서 오른쪽 마우스키 임포트 메시 CFX5 파일이죠. CFX5 파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CFX5 파일. CFX5 파일은 ISOM CFD에서 작업한 메시 포맷입니다. 임포트 메시에서 ISOM CFD 메시를 클릭해 주시고, 위치가 Y 컴퓨터에서 E 드라이브죠. 워크스페이스에서 OH2 볼리트. 그래서 단위는 미리미리로, 단위는 미리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위는 꼭 미리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오픈 클릭 해 주셔가지고 메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클릭해서 항상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뷰 클릭해가지고 항상 확인해보시면 불러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쭉 중개 조건, 셋업을 제너럴 모드에서 이번에는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툴에서 터보 모드가 아니라 제너럴 모드에서 셋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드에서 우선 도메인 설정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도메인 설정 이 부분 도메인 클릭 해주시고요. 화보창의 이름은 볼류트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볼류트라고 이름을 주고요. 오케이 클릭해주시고 볼류트 부분 이 점점점 아이콘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아이콘 이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도메인 선택해주시고 이 메시 부분을 선택해주시고 여기서 워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워터 부분이고요. 네. 앱질은 워터.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프레션은 1 ATM 베이스 세팅에서 이렇게 놔둬주시고요. 플루이드 모델 탭으로 가시면 히트 트랜스퍼 모델은 따로 열전자를 해석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건 논으로 놔둬주시고요. 그래서 터브넌스 모델은 쉐어 스트레스 트랜스포트를 입력을 시켜주시고 레디에이션이나 컨버스천 부분은 논으로 가지고 오케이 클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류트에 대한 도메인 셋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또 도메인 셋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부분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의 위치는 석션이라는 이름으로 오케이 클릭해 주시고요. 위치는 어디냐? 위치는 어디냐? 인넷 부분입니다. 인넷 도메인이기 때문에 인넷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플리즈 도메인도 동일합니다. 오케이 클릭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분 임펠러
임펠러 도메인 설정해 주시고요. 위치는 패세지 메인입니다. 패세지 메인 선택해 주시고, 패세지나 패세지 메인 선택해 주시고요. 얘는 회전하는 영역이죠. 회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라 로테이팅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회전 방향, 회전수, 회전 방향은 레볼루션 폼인 마이너스 1780rpm의 얼터네이트 로테이팅 모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0rpm이고요. 그리고 플리드 모델 탭을 넘어가시면 여기는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클릭 하시고 오케이. 마이너스 1780입니다.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방향은 회전수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오케이 클릭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도메인 셋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도메인 셋업이 완료가 됐으면 이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바운더리 셋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펠러에서 오른쪽 마우스키 인서트 블레이드 인서트에서 이름은 블레이드라고 이름을 주고요. 오케이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운더리 타입은 월. 그 다음에 점점점 눌러서 허벅창이 뜨면 블레이드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블레이드 부분 선택이 됐죠. 오케이 클릭해 주시고요. 나머지 바운더리 트위스나 이런 부분은 다 디폴트로 놓고 오케이 클릭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허브하고 슈라우드 부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임펠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인서트, 바운더리 클릭, 허브. 오케이. 바운더리 타입은 별, 점점점 누르셔가지고, 허브, 패세지 허브. 클릭해 주십시오. 먼저,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바운더리 부티스로 놔둬주시고 오케이 클릭해 주시고 또 동일하게 인서트 바운더리 슈라우드 라고 입력시켜 주시고요. 오케이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 동일하게 슈라우드 부분 패세지 슈라우드 오케이 클릭. 바운더리 부티스에서 동일하게 오케이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석션 부분에서 보죠. 석션 부분에서 인넷 조건 설정해 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키 인서트 바운더리 이름은 인넷 싶고 이름을 줄게요. 인넷 이름 주고요. 오케이 클릭해 주시고 베이직 세팅에서 인넷을 오프닝이고요. 바운더리 타입은 오프닝. 그 다음에 이 부분 위치는 이쪽 위치죠. 이쪽입니다. 이쪽 위치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위치 부분을 셀렉트로 바꿔주시면 하나의 트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클릭 다시 한번 더 이쪽 누르시고 클릭 해주시면 이쪽 위치 이름이 나오고요. 인넷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 부분 인넷 이 부분 이거는 클릭해 주시면 인블로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로도 클릭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창에서 그리고 바운더리 디테일스 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열렐레트 포프레이션은 0 파스칼 대기압 조건으로 기간은 0 파스칼로 주고 어플라이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이 오늘 입구 쪽 오픈 조건을 준 겁니다. 아웃넷을 설정을 해볼까요? 볼리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 인서트 바운더리 아웃넷
라고 이름을 주고, 오케이. 아웃렛 위치는 어디죠? 아웃렛 위치는 볼트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바운더리 타입은 아웃렛이고요. 로케이션 위치는 점점점 이 부분을 누르셔가지고, 아웃렛 위치. 클릭해주시면 이 부분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바운더리. 디테일스 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로 바꿔주시고, 질량이라는 거 주겠습니다. 152. 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152. 어플라이. 오케이. 그러면 이쪽이 아웃렛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우선 바운더리. 경기 조건은 다 지금 준 걸로 보이죠.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로테이팅까지 다 줬고요. 네, 이 부분은 다 줬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부분을 설정을 해 주셔야죠. 인터페이스 부분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으로 이 부분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설정이 됐어요. 이 부분을 디폴트, 네, 아마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미식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CFX 같은 경우는 1대1로 미식 만나면 자동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지우고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고 다시 한번 인터페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로 지우고요. 인터페이스 이 부분입니다. 인터페이스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이름을 석션 임펠라 라고 이름을 입력을 하고 OK 버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터페이스 사이드 1은 석션, 인터페이스 사이드 2는 임펠라 부분이고요. 여기서 석션 부분 점점점 이 부분 클릭해 가지고 클릭하셔서 아웃플로우 인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선택하는 이 부분입니다. OK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펠러 쪽, 임펠러 쪽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인플로우 패스징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회전하는 부분과 회전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값을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줄 거냐, 회전하는 영역과 회전하지 않는 영역이 만나는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넘겨줄 거냐, 프로듀노터로 선택을 해줍니다. 프로듀노터는 값을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넘겨주는 거고요. 피치체인지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넣고 진행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인터페이스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다시 한 번 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쪽 부분이죠. 임펠러하고 벨리터 빛나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터페이스 아이콘 클릭 해주십시오. 이름은 임펠러 2 볼리트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부분을 임펠러 네, 볼리트 위치는 패세지 아웃플로 이죠. 임펠러 쪽은 볼리트는 인터페이스 볼리트. 그 다음에 회전하는 부분과 회전하지 않는 부분이 그냥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값을 어떻게 남겨줄 거냐. 그럼 출력 쪽은 스테이지 옵션. 레이디얼 방향으로, 이렇게, 레이디얼 방향으로 평균에서 남겨주는 스테이지 옵션이고요. 그래서 오토매틱이 아니라 피치 체인지 앵글로 선택을 해주고, 사이드 1 이 부분은 다섯 매 중에 한 패스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는 72도. 그래요. 나머지 볼리트 쪽은 360도입니다. 네, 사이드 2는 360도. 라고 입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오케이. 인터페이스 옵션. 오케이. 인터페이스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볼리트 쪽을 보시면, 볼리트 쪽을 보시면 이 부분이 아마 CFX에서 자동으로 되긴 한데 이 부분 만나지 않는 부분, 만나지 않는 부분은 만나지 않는 부분, 블루투스에서 만나지 않는 부분은 논 오버랩 되는 부분이다. 한번 체크해주시고 논 오버랩 컨디션 체크해주시면 만나지 않는 부분은 원로 처리를 된다.
라는 부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지금 인터페이스에서 이 부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서 회전체 쪽에서는 이 부분 반복되는 부분들은 PLED 부분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해주시고 PLED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인터페이스 설정 해주시고 PLED 언더바 석션이라는 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PLED 언더바 석션이라는 이름으로 임펠러 석션이죠. 석션 임펠러 석션 지금 파워 블럭 1 여기서도 점점점 눌러주고 파워 블럭 2 설정해 주시고 제너럴 커넥션이 아니라 로테이션을 PLED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오케이 선택해 주시면 이쪽 PLED 칸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설정해 줄게요. 피어리 어디? 임펠러 부분이죠. 여기 임펠러 오케이 여기 임펠러 이름 설정해 주시고 임펠러 쪽은 임펠러 여기 면을 패스지 파원 패스지 그리고 패스지 로테이션을 패스지 수축으로 오케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계 조건 셋업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우선 경계 조건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우선은 모니터링 포인트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은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주로 이제 모니터링 포인트는 양정이라든지 효율 를 이제 펌프에서는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익스프레션 설정을 해주고 이 부분을 한번 예, 설정해주고 모니터링 포인트 설정하고 예,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익스프레션 설정 익스프레션에서 오른쪽 마우스키 인서트 익스프레션 이름을 넘버로그 레이즈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입력시켜 주시고 오케이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서 디피니션 창에 숫자 입력 5매죠. 임펠러 메인 있으면 5매 어플라이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크 부분 익스프레션에서 토크 익스프레션 입력시켜 주시고 오케이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서 ABS라는 이름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키 가로하고 오른쪽 마우스키 토크 로케이터 베이스드에서 토크에서 축방향으로 언더바 Z를 하면 Z축 방향에 대한 토크입니다. 가로하는 베리어블이고요. 토크니까 베리어블이 따로 없겠죠. 그리고 어디 쪽 토크냐 오른쪽 마우스키 눌러주시고 피지컬 로케이터에서 블레이지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을 이대로 복사 컨트롤 C 해주시고 플러스 컨트롤 V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허브. 이 부분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또 플러스 컨트롤 V. 이 부분은 슛아웃. 클릭 해주십시오. 가로 닫고, 그다음에 곱하기 한 패스지만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 눌러주시고 익스프레션의 넘버 오브 블레이즈 클릭 해주시면 다섯 명에 대한 토크가 계산이 된걸 확인을 계산이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해주면 됩니다. 잠시만요. 마지막에 가로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되죠. 가로 쪽을 잘 생각하시면서, 저도 이제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익스프레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헤드 부분 뭐 이런 부분들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헤드 부분, 뭐 덴시티 부분,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쭉 한번 다 입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여기에 다 입력시키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저는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죠. 헤드 부분이고요. 어플라이 하고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일일이 수식을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수식을 예제이기 때문에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드로릭 파워는 로지 HQ죠. 로지 QH. 로지 QH. 이렇게. 헤드 파워를 샤프트 파워는 T 오메가입니다. 토크 곱하기 오메가죠. 토크 곱하기 오메가. 그러면 이피션시는 하이드로릭 파워의 샤프트 파워는 하이드로릭 파워죠. 하이드로릭 파워분의 소프트 파워분의 하이드로릭 파워 곱하기 100, 이렇게 보기 편하게 곱하기 100까지 입력을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익스프레션이 다 완성이 됩니다. 아마도 직접 하시면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터보기계 펌프를 해석할 때 이런 익스프레션을 한번 작성을 해 놓고 나면 나머지 부분, 바운더리 컨디션 주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죠. 이런 부분들도 익스프레션을 미리 만들어 놓고 파일, 뭐,
import에서 cc 파일로 불러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export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expression만 따로 만들어 놓고 expression만 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CCL로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고 save를 해주면 그쪽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장에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익스프레션이 쭉 다 됩니다. 이거를 다시 CCL 파일을 import를 시키게 되면 import CCL이 있습니다. import를 시키게 되면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방법도 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해석을 할 때 익스프레션만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프레션 다 완성이 됐으면 아웃라인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아웃 컨트롤을 다시 클릭하셔서 모니터링 포인트 그다음에 모니터 오브젝트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Add New Item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헤드라고 이름을 주고요. 익스프레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 헤드 플라이 다음에 Efficiency 오케이 눌러주시고 익스프레션 오른쪽 마우스키 익스프레션 Efficiency 클릭해 주시고 Apply 오케이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Solve Control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olve Control은 200번 Iteration은 200번 Time Scale Factor는 10 Physical Time Scale 오토 타임 스케일 팩터 10은 피지컬 타임 스케일로 오메가 분의 1하고 동일하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회전체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타임 스케일을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분의 0.1부터 오메가 분의 1로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메가 분의 1로 계산해서 피지컬 타임 스케일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오토 타임 스케일 오메가 분의 1을 계산하기가 싫다라고 하면 오메가 분의 1은 오토 타임 스케일 팩터 10하고 동일하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10의 마이너스 4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5승이나 6승까지 보고요. 컨설 베이스 타겟을 체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수렴성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값은 0.01로 1% 미만으로 보증 높이 만족하면 수렴이 된다. 레지도는 10만에서 5승까지 온다.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고 OK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X 눌러주시고요. 다 셋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X 눌러주시고 여기서 Save를 하겠습니다. Save를 받게 되면 Save 됐고 Solution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Shape-X Solver를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ETSN이 파티션이 2번 파티션이 두 개만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타트런 바로 눌러서 볼게요.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냐? 파티셔닝 메모리 에러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시키게 메모리 에러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클리어 제너레이트 이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 다 지울게요.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하면 다시
여기에서 다시 솔버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여기서 파티셔닝에서 에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Show Advanced Control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다른 탭들이 또 나오죠. 여기서 로컬 에러 파티셔닝 두 개, 파티셔닝에서 매트스로 1.2배 팩터를 조금 더 메모리 팩터를 증가시켜서 스타트런 해주십시오. 계산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계산이 쭉 진행이 됩니다. 계산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이터레이션 한 200번 정도까지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로 바로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해석이 진행될 때까지 200번 정도 보면 한 이터레이션이 한 계산이 진행되는 게 한 100,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켜볼 수가 없어서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제가 진행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계산이 기존 완료를 했죠. 완료했기 때문에 스탑을 시키고요. 제가 기존에 배포해드린 이거 계산을 다 돌리신 분들은 다 돌려도 됩니다. 계산이 다 완료가 되면 기존에 배포해 놓은 파일, RES 파일을 여기서 복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시킨 파일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호스트 파일, 호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실 분들은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씩 보실 수가 있겠죠. 레지도어도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모니터링 포인트를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유저 포인트에서 오른쪽 마우스키 모니터 포인트에서 헤드만 해놓고 보겠습니다. 헤드가 진행되는 부분 보실 수가 있고요. 창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모니터 부분 체크해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PNC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 한 부분 PNC가 다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뉴 클릭해주시고 인밸런스 부분 오른쪽 마우스 키 셀렉트 올 오케이. 그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장이 되어야 정확히 10번을 바꾸십니다. 아까 나오죠. 그 다음에 82입니다. 82%는 나옵니다. 여기서 레인지가 한 90m 정도 타겟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키 모니터 프로퍼티에서 레인지 세팅, 셋, 레인 월드 제가 지금 한 90m 타겟이기 때문에 85m에서 95m까지 보시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값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정률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수도되면서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효율은 한 84% 정도 보이시고요. 오른쪽 마우스키 멘트 프로퍼티스 체크해 주시고, 레인지 세팅, 셋, 리니어 스케일. 한 80에서 95%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5%까지.
효율도 긍정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밸런스 가운데 오른쪽만 시켜서 레인지 세팅해서 마이너스 1까지 범위를 조정해서 수온을 잡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수고했어요. 요 모멘텀 인밸런스 볼륨 쪽에서 레인지 부분이 긍정적이면 떨어졌다가 올라와 있죠. 수온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복사중이 있죠? 복사가 중에 있습니다. 15초 남아있고요. 기다려서 진행하실 분들은 기다려서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수정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일 미리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다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산을 다 완료시키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저는 동영상 때문에 잠시 스탑을 해서 멈추고 포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를 실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X 눌리고요. 여기서 리졸트를 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리졸트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졸트에서 오른쪽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에디트 눌러서 Shift 퍼스트를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록이 마이 컴퓨터 인드라이브 RS 사이트 RS 파일을 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존에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터보 탭으로 넘어가셔서 이 부분은 노로 체크해 주시고 로우로 체크해 주시고, 임펠러 부분, 석션 부분, 제가 석션 부분 오른쪽 마우스 임펠러 위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임펠러 쪽 오른쪽 마우스 키 임펠러 위치. 보시면 이렇게. 지금 3D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3D 쪽으로 넘어가셔서, 이 부분은 임펠러 쪽 부분을 선택해주시고 3만 쪽 부분은 그 다음에 석션도 3만 쪽 거두시고 플라이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립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인서트 로케이션 커버 서페이스 이름은 그대로 그렇게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 위치 도메인은 임펠러하고 석션 그러니까 볼트는 아니죠. 두 개의 부분 컨트롤을 눌러서 두 개의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콘스턴트 스팬으로 0.5 위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플라이 클릭 터보 서페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에서 플랜 이름은 플랜 1로 설정을 해주고요. XY 플랜에서 Z 방향 그를 익스프레션으로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익스프레션 클릭 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펑션 테스트. 여기서 맥스 밸류 해서 베리어블은 Z 위치는 어디냐? 위치는 어디냐? 커버 서페이스 만들어놔. Z방향에 대한 매칭원, 위치방향에 대한 매칭원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버 위치에서 동일하게 볼리트에 대한 부분 또 할 수가 없죠. 여기 도메인은 여기서 볼리트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볼리트만 선택을 해야 되고 apply 전을 해야 되면 이렇게 볼리트에서 대한 플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투어로 한번 이 부분에서 압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랜 원하고 서페이스, 커버 서페이스 부분 자꾸 해제를 시켜주시고요. 컨투어 클릭시켜주시고 컨투어 이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로케이션 위치는 점점점 이 부분 클릭을 하셔가지고 플랜 원하고 서페이스 가지를 선택해주시고 베리어블은 포지션, 레인지는 로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클릭. 이렇게 클레이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렌더 부분으로 가셔가지고 렌더 부분으로 가셔서 플러스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컨스턴트 컬러 부분 체크 해주시고 디폴트도 놔둬주시고 오픈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런 관계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컨투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도 또 있어요. 그러면 컬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이렇게 볼리트 부분을 체크해주시고 디폴트를 볼리트 디폴트 5월쪽이죠. 이 부분 볼리트 해주시고 렌더 부분에 트랜스퍼런시가 있습니다. 트랜스퍼런시가 있고요. 이 부분은 투영도를 조정해 주시는 건데 투영도를 약간 8로 조정해 주시면 되면 조금 더 안쪽을 투명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커버 서페이스에서 지금은 스팬 방향으로 0.5로 이 부분은 0.25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커브 쪽으로 그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플랜 위치도 볼리트에 만들어진 플랜 위치도 같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익스프레션에서 값들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밀리를 눌러서 92.3m 정도, 우리가 타겟이 93m인데 92.9m 정도가 지금 됐죠. 충분히 5차원까지 여유있게 설계를 한 것 같고 효율은 88.7%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와서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정량적인 값들을 익스프레션에 맞는 정량적인 값들을 한꺼번에 익스포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익스포트를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은 테이블. 네, 테이블 클릭해 주시면 이름은 테이블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름을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확인, 그 다음에 efficiency, 플로우 레이트, 그 다음에 셔터 파워. 그다음에 헤이드로 파워 그다음에 토크 이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엑셀을 쓰듯이 는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익스프레션
스피드 그다음에 에피션시 엔드 오브 스피드 포인트 오브 스피드 익스프레션 에피션시 그다음에 플로우 레이트도 오른쪽 마우스 키 익스프레션 플로우 아웃 그다음에 셔프트 파워도 오른쪽 마우스 키 익스프레션 셔프트 파워 타이거 파워도 오른쪽 마우스 키 익스프레션 타이거 파워 토크 부분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키 익스프레션 토크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한꺼번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시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래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그냥 CSV 파일로도 되는데 이 부분은 CSV 파일로도 저장하실 수도 있고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워크스페이스에서 테이블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CSV 파일로 저장하면 엑셀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테이블이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바로 한꺼번에 저장된 것을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는 이 단위 라고 지수값을 보기가 힘들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아이콘 있죠? 이렇게 넘버 포맷팅 클릭해주시면 지수로 지금 되어있지만 지수로 되어있는 부분은 텍스트로 바꿔주시고 설정 3개짜리 유닛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유닛은 되지 않고 클릭해주시면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코스 작업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하게 해서 뭐 더 해보실 분들은 포스트는 이제 정해진 게 아니라 유저가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앞에서 이제 포스트를 해봤던 다양한 방법들 초보 포스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블레이드 블레이드에서 보는 부분들을 더 봐보시고요. 보실 수도 있고요. 보실 수도 있고 좀 보실 수도 있고 컨트롤로도 보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트도 한 번씩 그려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혹시 1번에서 포스트 부분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1번에서는 포인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자 정렬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된 걸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내가 작업했던 내용을 따로 복사를 시켜줘가지고 내 컴퓨터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92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